오늘 제가 예의 없다고 많이 혼났습니다. 예의 없다는 말을 처음 들어서 충격도 받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. 지인 소개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. 그분은 그냥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소개해준 자리였어요.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50분을 이분은 쉬지 않고 본인 자랑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.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나는 왜 여기 있지?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? 나를 처음 봤는데 나한테 질문도 좀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물어보면 어땠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직업병인가 봐요. 은근히 짜증도 나는 겁니다. 그래서 말실수를 했습니다. 중간에 말을 자르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.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. 그러자 이 자신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왔다면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. 버릇없다고. 그래서 내가 경청을 잘 못했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반대로 나도 저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을까?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. 누구나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죠. 1, 2, 3 대화의 법칙 있죠? 하나를 말하고 두 번을 듣고 세 번 맞자고 친다.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나의 말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? 그리고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를 혼내주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.